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의 택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하다는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국립 화천 숲속 야영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과연 뒷단대로 사이트의 간격도 넓직하고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숲향 가득한 야영장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20번으로 파재석 정기사용 사이트입니다. 1박 사용료는 22,000원에 주차비 2,000원, 쓰레기 배출을 안 한다는 조건입니다. 열심히 타프 치고 텐트 치고 집 정리 해봅니다. 핫둘. 주방도 만들어야겠죠. 드디어 사이트 다 꾸몄습니다. 사이트 뒤쪽으로 계곡이 있네요. 이곳은 장작 사용 금지고 숯불은 사용 가능합니다. 바구이 밥 빼는 방법입니다. 젓가락으로 쏙 밀어넣으면 하얀 속이 쏙 나옵니다. 참 쉽지요. 밤이 되니 참 춥습니다. 벌써 월동 준비를 준비해야 할 때인가 봅니다. 전기장판 깔고 푹 잘 잤습니다. 아침 준비합니다. 아침은 스팸에 누룽밥 볶음밥입니다. 아침 후 산책을 나섰습니다. 화천 숲속 야영장은 계곡을 끼고 있어 여름엔 참 시원하겠습니다. 계곡을 벗어나 산책길로 접어듭니다. 사이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들이 많아서 보기 좋습니다. 야영장 곳곳에 구절초와 이름 모를 꽃들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야영장에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두 개의 계곡물이 하나로 합쳐져서 합수머리가 되었네요. 길이 산길, 임도길 두 갈래의 길입니다. 저는 무릎의 상태가 안 좋은 관계로 임도길을 택해 산책을 계속해 봅니다. 비온 다음 날이라 버섯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잘 알고 계시죠? 아무 버섯이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것. 물고기가 있나 확인해 봤는데 정말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숲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여기는 숲 해설가님이 계셔서 정해진 시간에 숲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천숲 좋았어? 네. 또 오고 싶어? 저 위에 올라가 봤니? 계곡물에? 한번 가봐. 거기 가면 다람쥐도 있고 너무 좋아. 자, 다음에 또 만나자. 오, 가봐. 안녕. 이제 화장실, 개수대, 샤워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수대가 실내에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정수기도 있고요. 천장엔 시스템 에어컨도 있네요. 여름엔 참 시원하겠네요. 개수대도 참 깨끗합니다. 한쪽 귀퉁이에 탈수기도 있습니다. 이래서 칠성급 야영장이라고 하는군요. 화장실도 엄청 깨끗합니다. 화장실과 함께 샤워장도 붙어 있는데 샤워장 역시 만족스럽습니다. 샤워장에서 온수를 사용하려면 7분에 1,000원 하는 온수카드를 구매해야 합니다. 수술 사용하고 남은 젤을 버리는 통도 있습니다. 퇴실은 12시까지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늘도 맑네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